여기도 최대 매출이 100만 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요? 네.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합정점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120만 원. 지금 여기 홍대에만 지금 그러면 몇 개 지점 있는 거예요? 홍대에 4개 지점 있어요. 하나씩 시작해서 이렇게 20개까지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지점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홍대 4개 지점, 서울만 봤을 때는 건대 2개 지점,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 1개, 그리고 뭐 부천, 부평, 인천, 주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등기권에 있는 지점들이, 성남에도 이제 2개, 그거는 이제 통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전체를 공간 대여로 돌리려고 신축 건물을 3, 4층 하고 있고 2층도 준비 중이고, 그리고 대전에 4개, 그리고 광주, 전라도 광주, 전주, 그리고 대구에 2개 뭐 이렇게 한번 만나요. 20개 뭐 얼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예,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죠.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저는 파티룸이라 그러죠. 공간 대여 사업 전국에서 20호점 정도 운영하고 있는 김두리라고 합니다. 20개요? 네, 20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와, 제가 얼마 전에 공간 대여 사업 하시는 대표님 촬영하고 왔거든요. 아, 네네. 네, 혹시 촬영하신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그 인터뷰 영상에 그 마이너스 5천만 원 이제 사례를 보니까 네. 그게 남 얘기 같지 않더라고요. 진짜로 제가 공간 대여 관련해서 막 이렇게 알려지고 컨텐츠 찍고 이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쉽게 창업을 하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마이너스 5천만 원 그 사례가 되게 잘 찍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예, 네, 진짜 그런 사례가 많아요. 그래서 네. 오늘 좀 그거 관련해서 실패에 대한 이야기, 저도 실패를 했었어요.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오늘 이렇게 촬영 오신 김에 제 공간들도 좀 홍대에 있는 공간들부터 해서 좀 보여드리고. 여긴가요? 네네. 대표님 그러면은 이거 20개까지 만들기 전에 오픈하신 것 중에 실패하신 게 있는 거예요? 여기 홍대에서 두 번 정도 폐업했죠. 홍대에서? 네. 여기가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이 많다고 해서 잘못하면 그래도 폐업하죠. 네. 올라가 볼까요? 네. 그 여기는 홍대 입구 8번 출구에서 도보로 1분? 조금 빨리 뛰면은 정말 30초 만에 도착하긴 해요. 입지는 되게 역세권이고 좋은데 이제 제 지점들 특징이 대부분 이렇게 조금 이제 네, 엘리베이터가 네, 다리가 좀 튼튼해야 된다는. 네, 들어오시죠. 네, 일반 가정집 같네요. 뭐 기대하셨던 파티룸 하고는 좀 다르죠. 아무래도 좀 회의도 할 수 있고 가끔 여기서 요리 프로그램 촬영도 오셨어요. 스튜디오 형식으로 빌리기도 그렇죠. 하는 거네요. 촬영 대관도 되고요. 아, 그분 제가 이름 연예인들 잘 몰라서 아, 허영지 씨. 아, 영진님? 예, 영진님 여기 와서 본인 집처럼 막 이렇게 요리하는 장면 여기서 찍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여기 공간은 우리가 집에서 거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방은 없는데 거실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방 시설들도 있고 간단하게 조리 같은 거 해드실 수가 있고, 그리고 중앙에 보면 이제 모임 테이블을 기본으로 하고 있어요. 왜냐면 파티룸은 주로 모임 수요를 지원하는 업이기 때문에 대형 테이블들이 늘 항상 들어갑니다. 제가 처음에 파티룸에 화이트보드 놓기 시작한 사람이 제가 처음이에요. 근데 화이트보드를 왜 놨냐면 원래는 제가 이제 여기 공간에서 고객들이 없을 때 제가 강의를 했어요. 여기에서요? 예예. 예. 제가 여러 가지 주제로 강의를 하는 공간으로 쓰려고 달았는데 의외에 이제 발견을 한 거죠. 고객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아, 저 화이트보드를 활용하는 고객님들이 예. 많으세요? 예, 여기다가 막 자기네들 낙서도 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그 오늘 파티의 스케줄을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먹고 레크레이션처럼 뭐, 아, 예예. 그렇게 진행도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놓다 보니까 의외로 또 직장인분들도 예약을 해주시고 예,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예상치 못한 이제 의외의 발견이죠. 저것도 하나의 마케팅 요소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마케팅 요소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뭐 생각보다 만족하시는 고객들이 많더라. 여기가 그러면 몇 평이에요? 여기가 전용으로는 한 18평? 18평. 예, 공급 기준 24평이라고 하는데 전용으로 제가 눈대중으로 봤을 땐 18평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게 예. 여기 지금 18평인데 하루 빌리는 가격이 좀 궁금하거든요. 여기가 약간 그 평수기 성수기가 좀 달라요. 지금 11월 기준으로는 이제 토요일 38만원, 그리고 금요일이 뭐 3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고요. 뭐 이제 12월이죠 다음 달 정도 되면은 여기가 하루에 첫째 주부터는 막 60만원, 80만원 막 이렇게도 나갑니다. 아무래도 여러 명이 이용하는 거다 보니까 그 정도 가격이면. 그쵸. 여기 18평 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몇 명까지 들어온 줄 아세요? 30명까지 들어온 적 있어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어떻게 놓으셨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이 테이블 치우고 이렇게 삥 둘러 앉아가지고 MT처럼 우리 왜 예전에 대학 때 MT 가면은 대성리 이런 데 가면은 삥 둘러 앉아놓고 레크레이션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놓으셨다고. 그럼 이제 인원 추가금도 추가가 되니까 그렇게 대형 인원이 온다 그러면은 여기도 최대 매출이 100만 원도 나온 적이 있어요. 하루에요? 네. 심심치 않게 나와요. 그리고 이제 합정점 같은 경우에도 120만 원 막 이렇게 나옵니다. 120만 원. 지금 여기 홍대에만 지금 그러면 몇 개 지점 있는 거예요? 홍대에 4개 지점 있어요. 하나씩 시작해서 이렇게 20개까지 늘렸다고 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어느 지점 있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일단 홍대 4개 지점, 서울만 봤을 때는 건대 2개. 건대 2개. 건대 2개 지점, 그리고 강북구 수유동에 1개, 네. 그리고 뭐 부천, 부평, 인천, 주안,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서울 경기권에 있는 지점들이고, 네. 성남에도 이제 2개, 거기 이제 통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건물 전체를 공간 대여로 돌리려고 신축 건물을 이렇게 3, 4층 하고 있고, 2층도 준비 중이고, 그리고 대전에 4개, 그리고 광주, 전라도 광주, 전주, 그리고 뭐 대구에 2개, 뭐 이렇게 한번 만나요, 20개. 뭐, 얼추, 예. 그렇습니다. 너무 많아서 몇 개인지 기억 못하시는 것 같아요. 좀 많죠. 예. 아 근데 아까 여기 30명이 와서 놀았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30명이 놀고 나가면 치우기가 엄청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고객들 받을 때 네. 이제 공간이 좁다는 걸 전 얘기해줬어요. 네. 얘기해주는데 본인들이 특히 연말 시즌 되면 갈 데가 없거든요. 네. 30명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요. 그래도 불편해도 받아주면 쓰겠다라고 해서 들어오는 사례거든요. 그런 고객들은 오히려 대형 인원들은 잘 치워요. 왜냐하면 한 명이 하나씩만 주워도 금방 치우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소규모 인원들이 많이 어지르면 본인들도 일손이 부족한 거야. 대형 인원들은 치우는 것도 금방 치웁니다. 여기는 이제 층이 높다 보니까 공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만약에 이분들이 안 갖고 내려가 주시면 이제 이모님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안내를 하는 편이에요. 청소 매뉴얼에. 이모님이 힘드시니까 좀 공병 같은 거는 좀 갖고 내려가 주셔라. 제가 입실 할 때 일단은 안내를 드려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청소 매뉴얼도 현장에도 붙여놓고 고객들이 되게 매너 좋으세요. 오히려 많이 오시면은 남자들이 하나씩 갖고 내려가면 그 아무 일도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런 무거운 병들만 빠져도 대형인은 와도 청소하는 데는 뭐 그렇게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표님이 이제 손님들 올 때 여기 직접 오셔가지고 손님들 네. 받고 안 그러죠. 그러면 제가 분신술을 쓸 순 없잖아요. 전국에 제가 그럴 순 없으니까 안 그러죠. 그러니까 제가 오늘도 인터뷰라고 그래서 되게 촬영하신 것들을 봤더니 너무 되게 현장감 있게 열심히 사시는 모습을 막 보여드려야 되는데 사실 오픈할 때는 전 열심히 살거든요. 이제 노가다 꽃처럼 열심히 사는데 막상 오픈해놓고 나면 정말 이렇게 잘 갈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늘 어떻게 할까 그럼 좀 일부러라도 좀 보수하는 걸 보여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다가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드려야겠다. 저도 현장 여기 나오는 일은 보통 제가 이 공간을 쓰러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뭐 제 업무를 본다던가 뭐 커뮤니티를 뭐 한다던가. 그러면 아예 출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전 집에서 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냥 자동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다 풀오토로 돌아갑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풀오토로 하신다는 분들도 네. 가끔 와서 보고 또 이런 경우가 있을 것 같은데 있어요. 근데 이제 네. 왜 제가 풀오토를 처음부터 계속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풀오토면요 지방에 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 손길이 안 닿는 곳도 사업성이 좋으면 제가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사업 초반부터 저는 계속 그 생각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로 내가 안 가도 아무 문제 일어나지 않게 사업장이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이 사업장이 저한테는 제 일터가 아니라 약간 자산 개념인 거죠. 이제 우리가 자산이라는 개념이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정의내시기에 따라 다른데 내가 가진 건물이 자산이다 뭐 등등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현금 흐름을 가져다 주는 게 자산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건물이 있어도 내가 이자 내고 남는 게 없으면 그거는 자산이 아니라 빚이에요, 사실은. 등기상의 내 명의라도. 근데 이게 내 명의가 아니어도 보유했다는 사실로 계속 현금으로 불려준다 그러면 자산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제 사업장들은 일종의 자산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이거 하시기 전에는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좀 큰 그룹사에서 상권 개발 일을 했어요. 사장님들한테 저희 브랜드 소개시켜드리고 출점하는 일 그런 일들을 했었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을 하기에 좀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전국 주요 도심지에 있는 되게 붐비는 상업지들을 네. 다 가봤거든요. 이미 알고 있어요. 어디가 이제 가장 메인이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알다 보니까 도시를 생각하면 어디에 이 업이 있으면 좋다는 거를 어렴풋이 다 알고 있습니다. 이 파트리움 하기에 최적화된 예, 예. 어쩐지 오픈하시는 데마다 거기서 수익이 계속 나오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20개를 오픈하는 동안 네. 제가 돈을 벌긴 벌어도 회수가 다 안 되는 그 개념 아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거를 하나 오픈하는데 3천만 원을 썼는데 그 3천만 원이 돌아오기 전에 또 3천 쓰고 또 3천 쓰고 또 3천 쓰고 만약에 그랬다면 저는 지금 이제 오히려 현금 흐름 쪽으로 없어야 되죠. 근데 지금 저는 회수한 걸로 계속 오픈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금 흐름이 계속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지금 20개가량 오픈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손익분기점이 대략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손익분기점이 이제 매달마다 달라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월세라든가 이거는 숫자는 되게 심플하거든요. 왜냐면 고정비가 월세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월세랑 이제 그 청소하시는 임원님들 뭐 인건비 그리고 이제 시설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비품비 요 세 네. 가지가 거의 주요 요소고 마케팅비는 사실 저는 그렇게 많이 비중을 두진 않아요. 유료로 돈이 계속 나가는 마케팅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만 했을 때는 비용이 크지 않아서 거의 월세가
가장 비용 중에서 크다. 그래서 그 월세 그리고 이제 내가 시설 나갔을 때 투자한 돈에 대해서 감가상각법이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시설을 몇 개월에 나눠서 감가를 할 건가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지점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한 100만 원만 넘어도 다 수익은 나오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고정비를 최소화해놨기 때문에. 네네. 네. 그러면 이 지점 오픈하는 데는 인테리어 비용이 총 얼마 정도 들었나요? 여기는 사실 이런 것들이 돼 있었어요. 네. 인수한 매물이에요. 그리고 이전에 여기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런 뷰티샵이었다가 잠깐 파티룸으로 바뀌었었다가 제가 인수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인수했던 가격이 되게 싸게 인수했어요. 진짜로 250. 250이요? 네, 250. 여기를 인수하는 게? 예, 그때 당시에 지금도 사람들이 파티룸 뭐 레드오션이다 뭐 너무 많다 이렇게. 그때 네. 근데 이미 그랬어요. 그 당시에도 그렇게 네. 많이 안 되는 가게는 아니었고 그냥 이제 그분이 이제 인수하게 되는 이유를 저는 좀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분도 사업이 되는데 파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진짜로 본인 이제 이거보다 훨씬 큰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건 설득력 있다, 납득이 된다. 그리고는 이제 그분이 준 매출 자료 믿고 덜컥 시작을 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부터 오히려 이제 되게 고마운 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제가 뭘 해서 매출을 올랐다기보다 사실은 이제 운이 좋았던 거죠. 근데 그때부터 여기가 왜 잘 되지? 내가 두 번 망했는데 여기 왜 잘 되지? 처음 시작은 운이었는데 이제 그것들을 이제 반복 생산하게끔 연구를 많이 한 거죠. 그러면 대표님 어떤 가게를 인수해야 파티룸 하기 좋은지 뭐 대표님만의 그런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요? 결국에는 사업은 다 숫자잖아요.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걷어들일 수 있는 매출을 어느 정도 일단은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사업 초반에는 이런 경험이 없으니까 저는 근데 첫 지점을 할 때도 뭔가 제 나름의 가설을 세우긴 했어요. 주말 단가 얼마로 몇 건 팔면은 좀 이 정도로 돌겠지? 그러면 내가 이 정도 매출을 걷었을 때 내가 목표하는 전 6개월 미만을 잡아요. 6개월 미만에 내가 들어간 이제 시설비 등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이제 그 기간에 맞춘 걸로 역산을 하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판단에 서면 하는데 인수를 만약에 한다 그러면은 기존에 하는 사업자가 매출이 안 나왔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제가 봤을 때 해결할 수 있는 거면 저는 해요. 봤더니 예를 들어 공간은 너무 예쁜데 네이버에 쳐봤더니 상위 노출이 하나도 안 잡혀 있어. 근데 이분이 마케팅을 좀 이해가 조금 낮은 것 같아. 아니면은 공간 자체는 되게 뭐 고정비가 낮고 좋은데 시설 구성을 이상하게 해놨어. 그럼 시설을 제가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해결할 문제들이 보이면은 저는 안 되는 지점들도 인수를 합니다. 원래는 상권 분석하는데 좀 전문가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말이 상권 분석이지 네. 제가 이제 상권 출점을 하려면은 이제 업종 제한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사장님 업종을 제가 진단을 해드려야 돼요. 그 사장님이 현재 왜 매출이 안 나오는지 그래서 결론은 어쨌든 우리 브랜드로 바꿔야 된다는데 그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되게 여러 업종에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지를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상권 업무하면서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월세가 어느 정도 100만 원 미만인 곳에 꼭 오픈을 해라 뭐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 그것도 사실 절반은 맞는 말인데 절반은 틀린 말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숫자라는 건 균형 있게 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월세가 100만 원 미만인데 인테리어 4-5천 들어가는 매물이면 어떡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갖고 있는 매장 중에 가장 월세가 비싼 데는 270만 원짜리도 있어요. 가장 싼 거는 20만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이요? 예, 20만 원짜리도 월세가요? 지방에 월세가. 근데 이제 그 두 개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둘 다 어쨌든 회수 기간을 6개월 안에 맞췄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나간 시설비 회수 기간은. 근데 저는 그 숫자를 어쨌든 목표에 두고 나머지 숫자들은 이제 통합해서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툴 같은 게 있어요. 그럼 거기다가 제가 이제 예측하는 숫자들을 넣어보면은 여기에 예상 회수 기간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럼 그거 보고 이제 저는 의사결정을 대부분 하죠. 아 그러면 전국에 20개 지점을 다 관리하는데 손님들 나갔으니까 이제 좀 청소해주세요 이모님 뭐 이런 식으로 그래도 관리를 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청소해주세요 이모님을 하루에 20분 하면은 일을 네. 못하겠죠. 네. 그래서 그것마저도 이제 이모님들하고 공유하는 이제 캘린더가 있어요. 아. 근데 이제 그 캘린더 또한 예를 들어서 이모님이 다른 지점 다 보면은 좀 불편하잖아요. 네. 나는 몇 건 없는데 잘 되는 데는 또 많고 막 이러니 그래서 그 캘린더도 각자 이모님 이름으로 만들어진 공유 캘린더 저는 한 번에 다 봐요. 완전 전자동이네요 그러면. 전자동이죠. 청소 의사소통 간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네이버 플레이스나 이런 네. 걸로 주문을 받을 거 아니에요? 예약의 유입 경로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그거를 통합해 주는 게 중요한데 네. 그런 것들도 제가 자체적으로 만든 툴을 사용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 설계된 사업인 거죠. 사업 설계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느 지점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오신 김에 일이 있어서 가는 건 아니고 인터뷰 오셔가지고 보여드리려고 월세 가장 많이 내는 지점이 있어요. 저는 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원래 저도 되게 짠돌이 사업가라가지고 애지간히 싼 거 아니면 잘 접근을 안 해요. 근데 여기 매물은 이따 보여드리면 아시겠지만 저는 홍대에서 아마 퀄리티가 최고 좋은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요. 관리비까지 한 270인데 그 정도 비용을 지불해가면서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지점인지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하시기 전에 한 두 개 정도 망했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때는 왜 망하신 거예요? 그때 실패하게 된 거는 수도 없이 많죠. 지금 기준에 생각해보면 떠올려봤을 때 너무 좀 유치하다고 해야 되나? 아, 이 지점이 홍대에서 파티룸을 주로 하니까 전 주변 반경에 모텔을 조사해봤단 말이에요. 홍대 진짜 모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게 숙박업 대용인 줄 알았어요. 편법 숙박업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 편법 숙박업처럼 했는데 아 이거 정말 숙박업 아니고 정말 말 그대로 모임을 위한 공간이더라고요. 네. 자기 위에 오는 분들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모임이라 그러면은 최소 인원이 한 6인부터 시작이 되니까 일단 제가 했던 지점들은 너무 작았고 약간 연인들이 데이트해도 될 만큼 그래서 가격 부담은 없었지만 또 가격 부담이 없다고 해서 그렇게 막 공실률이 차는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네. 매출이 안 나오고 재미가 없고 그 와중에 또 주변에서 막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고 그러니까 이제 돈은 안 되는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래서 그만둔 거죠. 지금 이게 들었던 걸로만 좀 종합해서 보면 어느 정도 평수가 있고 그리고 민원이 잘 들어오지 않는 그런 지점 이게 또 포인트일 수도 있겠네요. 그게 필수죠. 지금 들어가시는 곳은 네. 민원이 아예 없는 곳이에요? 없죠. 여기 실례지만 방금 네. 좀 전에 보고 나왔던 파티룸에서는 월에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저기 지점은 영업기간이 좀 긴 편이에요. 네. 영업한 지도 오래됐고 누적 데이터 값이라서 최근엔 좀 떨어지긴 했는데 네. 그러니까 단순 최근 1년 평균으로